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였죠. 그 전태일 열사가 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분신한 지 50주년이 50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어, 50년 동안에 많은 것들이 변했겠지만 또 많은 것들은 그대로고 오히려 후퇴한 곳도 있습니다. 노동의 사각지대. 어, 어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연속적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요양보호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 가장 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한, 한 부, 그 부분인데, 좀 제대로 된 처우라든가 어떤 어 법적인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지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들어보죠. 어 요양보호사 일을 실제로 해오셨고요. 지금은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에 계십니다. 전지현 사무처장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노, 지금은 노조 전임하시는 건가요? 네, 네, 네. 언제부터 노조 전임하셨어요? 어, 저희 2018년 네. 한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음. 그 전에는 방문요양센터에서 그때는 사회복지사로 한 1년간 일을 하다가 일을 음. 그만두고 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일을 하신지는? 2013년도에 음. 주간보호센터 일을 시작으로 해서 어, 요양원도 외에서도 좀한8 어? 개월 일을 했었고요. 근골격계 질환으로 <laughs> 한2년 쉬었다가 다시 방문요양센터에서 그냥 복지사로 일을 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신지는 2013년부터니까 한7 년, 예, 8년이 정도 된 거고 예. 근골격계 질환이라면은 그게 일하시다가. 다치신 그, 거예요? 다치셨다기 보단 어, 질환이 생겼요 예, 어르신들이 거네요? 워낙 무거우니까 아 제가 이렇게 감당이 잘안 됐던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깨랑 손목이 많이 나가서 아 어르신들 들다가 이렇게 낙상 위험이 좀 노출이 돼서 제가 아 제가 불안해서 그냥 좀아 쉬면서 치료하고 서한 2년 정도 쉬었었어요. 그런 질환을 겪고 계신, 앓고 계신 요양보호사분들이 꽤 있나요? 대부분이시죠. 아, 그래요? 예. 네. 아까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음, 어려, 사람이 무겁거든요. 예. 한 3개월 정도 일하면 바로 오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가벼운 이 마우스 이렇게 까짝까짝 해도 이거 몇년 하면은 손목 아프고 네. 어떤 사람들은 그쵸. 그 정형외과 다니고 예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몸무게가 뭐 작으면 50kg, 60kg 고 마르면 또 무거우신 분들도 많고 그죠. 네. 이제 특히 요양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제 노인성 질환 그러니까 뭐 음. 편마비가 있으시거나 이게 렇 몸을 아예 못 가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저희한테 지탱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들느다가 이렇게 그게 이제 계속 매일 되니까 음. 그런 게 당연히 오더라고요. 그 산재 처리 하셨어요? <laughs> 안 되죠. 안 돼요? 네. 왜안 돼요, 그거는? 저희가 산재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네. 이 저희가 대부분 요양 고사들이 연령대가 좀 높으니까 네. 어, 퇴행성 진단도 같이 나와요 보통. 아 증명하기가 어렵구나. 네네네. 예. 그래서 이걸 업무 하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게 실제로 음. 증명이 증빙이 어렵습니다. 음. 그럼 아예 그냥 포기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산재 처리하려고 실은 여러 번 시도는 했으나 음. 실제로 그게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것도 이 산, 그, 전염성 질환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옴은없는다고 다들. 네네네. 그쵸. 한데? 요양보호사, 어르신에게서 발생한 옴이 요양보호사 네. 가족들까지 다 해서 난리가 나고 치료를 받고 해도. 굉장히 전염성 강하다고 들었는데 네네. 근데 그럴 정도로 저희가 산재 인정받는 음.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좀그 지금 노조 활동하고 계시니까 노조에서 신경 써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고요. 네. 언제 어, 언제 만드셨어요? 2017년 11월에 만들어져서 진짜 얼마, 얼마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우리 요양의 현실이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전태일 50주기를 네. 맞이해서 저희도 이제 음, 광화문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을 네. 했었는데 실제 저희는 근로기준법 준수 예. 말 그대로 산재, 병가, 연차 그 임금 제대로 받는 거 이런 거조차도 안 되니까 그런 걸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게 해달라 이런 전 얘기한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근데 요양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아,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방문도 있고 네. 뭐 아까 무슨 센터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네. 또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게 되게 복잡해요. <laughs> 그렇 <그쵸>? 전체적으로 봐한 <laughs> 어느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현재 장기 요양기관에 일하시는 음. 요양보호사들은 한 47만 명 정도. 장, 올해 시점이에요? 6월, 7월에 이렇그 예. 대충 집계된 게그 정도라고 들었고요. 네. 어, 2019년 12월 말을 짜로 확인된 거는 44만 명이라고 발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르신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년에 어르신은 10만 명 가량 는데요 이용자들이 아하.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은 거기에 따라서 보통 8만 명 가량 늘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가 이장교양기관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가 이만큼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방문 요양 크게 하면 세 가지 틀로 예. 볼수 있는데 주야간 보호센터는 유치원처럼 어르신들이 등하원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치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집에서 그 요양기관으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음. 그러니까 조금 거동이 되시는 분들이신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방문 요양은 어르신 집으로 예예. 저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흠. 형태고요. 서비스 시간도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숙가상으로 네. 요양원은. 어르신들 생활하는 공간으로 해서 실제 이그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8만 명가량 되시는 걸로 저희가 추정이 되고요. 음. 제가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38만 명이라고 최근에 정보 발표 자료로 제가 나가서 하는 거는 주야건보호센터랑 요양, 방문 요양 음. 두 가지 음. 일을 하시는 그럼 합하면은 거진 한 30, 100만, 십칠만 아니, 그러니까 그, 다 합쳐서 47만. 아, 다 명. 합쳐서 47만. 네네. 어, 한 50만 명 되고, 이거 적지 네. 않은 숫자예요 그죠? 네. 그럼요. 앞으로 계속 는다는 얘기고. 계속 늘고 있죠. 네. 그럼 네. 이 50만 명 되는 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할 네. 수는 없고요 어,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 제가 듣기로는 야간 수당을 못 받는다. 음. 왜 이게 어떤 생각에 저도 이제 요양원 취재를 많이 해 봤거든요. 아, 해 보면은 네. 밤에 주무시잖아요. 네. 그 어르신들이 네. 주무시면은 네. 그걸 다 케어를 해 줘야 해 드려야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밤에 일하는 게 수당이 안 나온다 제대로. 네. 그왜 그런 건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음. 좀 먼저 좀 말씀을 네. 해 주세요. 어. 첫 번째로 휴게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고, 휴게 시간. 두번째는 네, 두 휴게 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휴게 시간은 네. 근무 형태가 8시간 3교대가 아니에요. 다. 네. 그러니까 8시간 3교대인 것은 요양기관들 중에 16%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네. 나머지 80% 이상이 뭐, 이렇게, 15시간, 야간에 15시간 이상 근무. 음. 그리고 아니면 24시간 근무. 24시간 맞기도 아직도 있어요? 24시간 근무, 48시간 휴게시간인데 28시간 근무하시, 24시간 근무하시는 데들은 휴게시간이 최대 11시간까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 24시간을 근무하는데, 11시간을 급여를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11시간은 왜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휴게시간이다 라는 건데 아. 이게 이제 요양 기관에서는 우리들은 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가 사진도 저희가 모아봤는데 예, 유튜브 어, 라이브 그... 보시는 분들은 아, 이 사진 이제... 이 앞으로 한번 좀 들어주세요. 아 이렇게요. 아니, 저 저한테 줘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진이 뭐 무슨. 사... 그게 보면 어. 어르신들 방이에요. 어르신들이 있는 공간에 바닥에다가 저렇게 지금 그나마 저기는 있는 매트가 있는데요. 예. 원래는 야외용 돗자리 깔고 자는 곳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누워 있는 일종의 병상이잖아요. 예. 병상이죠. 병상들 사이에 바닥에다가 그쵸. 그냥 돗자리 그, 깔고 중, 주무시는 거예 지금도 거잖아요. 보면 야외 야외 돗자리예요. 이게 네. 밑에 깔린 게 그거 하나 깔고 주무시는 거구나. 네, 그게 6 시간 1 5 분이 그분들의 휴게 시간입니다. 근데 저렇게 음. 6 시간 1 5 분을 쉬라는 건데 6 시간 못잘걸요이 자세로. 못 자죠. 그리고 음. 어르신들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건 이제 휴게 자, 공간도 잠깐 쪽잠 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휴게 공간도 문제지만 휴게 시간에 대한 게 이렇게 1 1 시간까지 실은 무급으로 저희가 요양원에 있는 거고요. 음. 실제로 휴게 시간이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언제나 호출을 하시거든요. 그럼요, 밤에 또 몸이 예. 불편하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그리고 이게 배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치매가 아, 있고 이러시니까 많이,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도. 예. 예. 배회를 많이 하시니까 실제 저희는 잠을 잘 수가 없고 어르신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사고 나면 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책임지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게 휴게 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 휴게를 할 수가 없고 휴게 시간. 긴 만큼 실제로 저에게 돌아와야 될 수당이 저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 휴게 공간의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르신들의 있는 방에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빨래거리나 이런 공간에 거의 회의실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이런 게 실은 이제 휴게실도 아니고 뭐 하여튼 이상한 공간에 공간 이름은 휴게실이라고 붙여 놓았어요. 근데 뭐, 이름 붙이는 예, 거야. 이름만 뭐. 붙여 놨죠. 예. 근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8시간 정도 휴게 시간. 이런 식이니까 쉴수도 없는 공간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휴게 시간이 긴 경우는 휴게 공간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어서 휴게실이란 이름은 다 붙여 놨지만 실제 저희가 쉴수가 없고 또 업무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밤에 호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간에는, 낮에는 요양보사들이 호 음. 뭐, 이렇게, 주간 근무자들은 두 그렇죠. 명이나 세 명씩 이제 네. 세팅이 돼서 근무를 하는데, 야간에는 이렇게 휴게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근데 혼자서 최소 18명에서 35명까지 제가 보는 걸 봤고요. 때로는 두개 층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혼자서. 이거는 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짝꿍이 있다고 짝꿍 쉬라고 하고 저 혼자 두개 층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요양보사들이 결국은 쉬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다 버티고 계시는 거죠. 이게 그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어르신들 주무시면 은 그때 쉬는 거 아니냐. 밤새도록 자면 돼요. 거기다 수당을 왜 주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저도 이제 야간 당직들을 해보잖아요. 네. 어떤 날은 또잘 때가 있어요. 운 좋으면은. 한 서너 시간 또잘 때가 있어요. 정말 운이 좋으면. 근데 운이 안 좋으면은 정말 숨도못쉬고 일할 때도 있거든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휴게시간 일정, 아까 11시간을 뗀다 그랬잖아요. 네. 11시간 수당을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건 좀 과한, 임금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 음, 음. 맞아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가 책정할 때 야간가산이라고 해서 네. 별도의 야간 수당을 주라고 요양보사들에게 주라고 임금을 책정해서 내려보내요 그게 원래 법적으로 다 그렇게 되 네. 있는 근데 거죠. 근데 저희한테 네. 돌아오지가 않는 거죠. 어, 그럼 누가 먹어요? 아니, 누가 누가 가지가 니까거어 <laughs> 최근에 보건복지부를 네. 국정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네. 그래서 올해 이제 4월 말인가 아마 네. 그게 발표가 됐었는데 네. 음그 자료를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음. 요양 기관장들에게로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요양 기관장들이 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 많은 수익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정부에서 내려준 숙가대로 지급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예. 어, 이 책정해 놓은 숙가상의 인건비가 있는데 이걸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요 법적으로. 참 희한하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실제 장기유양인 제도가 생긴 게 2018, 2008년에 생겨서 지금 네. 12년째 됐는데, 이런 종사자,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음. 게, 저희도 너무 억울해서 노동자업을 만들었는데, 음. 만들어서 복지부도 만나고 법도 이제 공부해보고 부딪히다 보니,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음. 누구 어디 하나 당사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동안 노동조합이 그런 활동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 제도나 법에 대해선 저희 거는 어떤 음. 것도 없었던 거죠. 야간 노동이라는 게 사실 수당을 더 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이 더 힘들고 사실은 네, 밤을 새는 거는 몸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대기 노동에 대한 개념인데. 네. 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저 기자가 인터뷰하러 기다리는 시간 그럼 다 빼야 되는 거죠. <laughs> 맞아요. 그렇죠. 인터뷰 한번 10분 하려고 2시간 3시간 기다리는데 2시간 3시간 놀았으니까 그거는 월급 안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파업하죠. 그래야 되는데 네. 저희는 또 그렇게 또 못하니까 어르신들의 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 실제로는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도 노동조합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신 분이 있어요. 며칠 전에 아니, 경기 이게 무슨 시흥에. 50년 전 무슨 그 평화시장도 아니고 <laughs> 네. 아직도 그래요. 경기 시흥에 있는 한 네. 요양보사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요양원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는데 음. 회사 측이 갑자기 요양원을 팔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네. 팔고 <laughs> 대표가 바뀌고 법인이 바뀌면서 실제로 이제 노동조합을 인정 못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음. 그 대표인 분을 해고시키는 사태까지 네. 벌어졌고 지금 부산, 울산도 해고에 맞서서 지금 음. 경기도 평택도 그렇고요. 몇 달째 지금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노동조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게 통상적인 분위기고 그 그러니까 공짜노동이 저희가 되게 붕괴하고 음. 이번엔 공짜노동 중심으로 잡는 이유도 음. 되게 공짜로 뭐든 시켜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택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택배 그쵸? 공짜노동이 지금 네네, 문제가 해결책이 지금 쭉 훨씬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에이. 미진하지만 여기도 좀뭐 대책이 나, 아직은 대책이 없어요 뭐 필수노동자에 대한 대책 이렇게 정부가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음. 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음흠. 그래서 저희도 정부에다가는 계속, 푸승동자인데 왜 우리 대책이 아무것도 없느냐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방송을 기회로 다시 음. 한번더 저희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청취자분들 문자 잠깐 읽어드리면요. 3313님이 이 부분, 이분도 아마 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가봐요. 어. 임금이 너무 적고, 탈의신이나 쉴 곳도 없고, 많은 분들이 요통, 팔통증 호소하고, 뭐 이러고 이러신다는 얘기. 아까 말씀하신 분이랑 일치하네요. 그죠? 그리고 단비 참비님이 관련 공기업에 계신 분이래요 그런데 어. 실제로는 4 8 시간 근무하는 분도 있다 네. 이건 사람이 4 8 시간을 근무할 수 있나요 에이, 아니 그렇게도 그러니까 이렇게 휴기 시간을 잡아버리니까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게 만들어 놓은 음.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네. 여기는 아홉 명의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는 생활시설인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법적으로 3 3명 명밖에 세 명만 두면 돼요. 네. 근데 아홉 명 시설에 요양보사가 세 명이면 24시간씩 근무를 하든, 삼이, 여덟 시간 삼교대로 근무를 하든, 생각해보면 여유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음, 음.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 뭐 그런 식의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뭐 말씀 시간 관계상 다 못했지만 뭐 연차라든가 뭐 네.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짚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건 다음 기회에 미루고요. <laughs> 네. 어, 이제 꽤 오랫동안 요양보사 호 일을 하셨는데 가장 힘드셨던 순간이라고 할까? 이게 사실 어르신들 돌보님이 보람이 있는 일이긴 하지만 또 힘든 일이잖아요. 네. 정말 이거 괜히 시작했다. 뭐 이럴 때가 있습니까?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실은 저희가 어르신, 저도 일을 하면서 음. 이렇게 치매가 있으시니까 어르신한테 맞기도 하고. 아이고. 희롱도 당하기도 하고. 음. 많이 그런 일은 너무 많아요. 감정노동이고 또. 네. 예. 예. 근데 그럴 때. 실은 저희는 요양원 관리자 분들이 어 너무 고생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방법을 좀 다시 바꿔볼까요 라든가 네. 그런 위로의 말부터 시작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고 같이 이제 방법을 얘기만 해주셔도 좋겠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기하자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너랑 같이 일 못해 그리고 제가 다쳤는데. 어 저희 다칠 요양보호사들이 다쳤을 때 바르는 약도 없더라고요. <laughs> 어르신들 약은 비치가 되어 있어요. 음. 근데 요양보호 제가 피가 났었어요. 다쳐서. 음. 근데 어 이거는 어르신들 건데 이거 원래 발라주면 안 되는데 그 음. 몰래 발라주신 간호사님도 계셨고 이럴 정도로 예. 실제 저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의 어떤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 보니 저희가 어르신을 존중을 하며 대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게 서운해지니까 맞아요. 실은. 예. 어르신들도 예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존중, 노동 존중 사회라고 하는데 존중받으면 서로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법적, 제도적 예. 문제는 같이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게 노동 존중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이 존중받아야지 남을 또 존중할 수가 있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대책이 좀 마련이 돼서 고런 뭐 얘기를 나중에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전지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8분입니다. 이시간교통정보